4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18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증인을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 새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세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그 뮤지컬을 놓고 참 개인들이요 세계복음화 또 한 교회가 세계복음화 상상치도 못합니다. 사실 교회가 한 500명 1000명 이래 가면은 그때 쯤 되면 이제 세계복음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조금 신경 쓰지요. 50명, 100명 되는 교회가 선교한다 생각 못해요. 또 1000명 되는 교회도 선교한다 그러면요 관심 없습니다. 선교비 내라 그러면 그 뭐 한 달에 얼마 작정하면 3만원, 5만원 뭐 돈 그렇게 많은 부자들도 그렇게밖에 안 하더라고. 그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세계화라는 부분이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이 개인에게 은약으로 잘 안 하다요. 근데 신장로님이 아까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이번에 이 세계화가 무슨 말인지 내가 확실히 알았더라고. 가슴이 확 왔더라고. 카톡 열어놓으니까 미국에서 날로 들어오지 마. 이래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세계 이게 지금 옆 동네 있는 것도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야, 참 이게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언약 따라 나도 가겠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언약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누가 이방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택해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우리의 수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참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볼 때는 징그럽고 아이고 인간아 싶으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니까. 내 비록 수준 낮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그거 보고 미리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아닙니다. 삼천 제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한 사람이 3,000명 한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자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하든 뭐 100사람을 하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 그것만 여러분 잡으신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 부분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제도를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잡으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 여러분 있는 지역,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이 지역을 왜 맡기게 하고 이 가정에 내가 왜 있고 이 회사에 내가 왜 있어야 되냐 라는 정체성에 대한 답을 먼저 탁 중직자님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교육자보다도 중직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역사는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 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 목회자들은 거기 따라 뭐 하나님이 그 중직자님과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기도하면서 그것만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잡고 중직자들이 자기 있는 지역에 지역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안 줘요. 저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중직자들은 땅이 있습니다. 지역 분할해가지고. 제 땅 아닙니다. 그거는 중직자들 땅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육자는 땅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역장은 중직자 중심으로 되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자들은 진짜요 일심으로 전혀 기도와 말씀 보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교육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두 개가 하나가 안 되어지면은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진짜 말씀과 기도에 집중 안 하면요 현장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부분들을요 메시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힘 빠지고 중직자도 힘 빠지는 이유가 자기 현장하고 메시지가 안 맞다는 거라. 내한테 지금 문제 일어나는데 강단 메시지하고 이게 자꾸 뭔가 안 맞다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교육자들은 이걸 놓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진짜 저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고 저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교육자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인데 그 메시지 듣고 정말 언약 딱 붙들고 가서 현장에서 성취를 딱 시키는 거예요. 지역장악. 이래 되면 교회는 원내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인기굴루행에서 목사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 시대는요, 모세 메시지만 잘 들으면 돼요.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 메시지 별로 잘 못 들어도 됩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모세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유목사님 세워가지고 시대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각 지파, 족장들 있잖아요. 족장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들이 백성들에게 먼저 장로들과 유사들에게 전달하면요. 그 장로들이 메시지 받고 각 족속으로 돌아가서 백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쯤 되는 분들이 이제 교회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장로쯤 되는 분들이요. 그러면 그 들은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하고 같이 원내에서 대해서 이 시대에 이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 복음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 완전히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화되어져 버렸잖아요. 사단의 땅으로 전락한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을 것인가? 요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늘 주의 기도는 유목사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다. 어디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또 우리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여러분 하시고, 먼저, 그래서 아까 일부 얘기했던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여러분 개인 문제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깊은 단계까지 내가 체험을 했어야 됩니다. 진짜요. 내가 궁핍에도 빈부에도 취할 줄 알아도 아무 문제 안 되는 이런 단계까지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문제 넘어서면 다른 사람 문제가 보여요. 왜 세상이 이럴까?
이때까지 못 봤는데 기도하다가 내 문제 쳐다보고 그거 막 정신없어서 가다 따라가다가 내 문제 이게 또 해결되고 안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 문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 놓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거 내 문제 못 넘었으면 세상 절대로 안 보입니다. 볼 수도 없고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거 걸렸는데 눈이 딱 가려져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누구든지 지금 개인의 문제 못 넘었으면 안 보입니다. 교육자도요. 자기 문제 딱 걸려버리잖아요. 현장 안 보입니다. 메시지 줄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문제 딱 메였다. 그럼 강단 메시지 안 들려요. 안 들리다 보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 문제가 넘어서져야 그 다음에 세계보험화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장로님 아까 세계보험화 가슴이 확 아뒀다. 개인 문제 넘어서신 것 같아요. 이번에 막 아 메디칼 놓고 기도하는데 막 문제 왔는 거 막 억지로 넘어 손으로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오고 막 그러는데 더 집중해서 세계보험화 놓고 이 뮤지컬 놓고 기도하시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무치가 넘어가 버린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핍박 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편안합니까? 편안해요. 핍박이 와도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조금 바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응답 받았다 이러면 내 편하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응답이라. 그거 하는데 방해되는 거 뭐 하나님 응답 주신다지만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을 푼다니까. 그 뭐가 응답입니까? 그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 또 교육자가 받은 응답, 평신도들이 받는 응답들이 그 정도 수준돼가지고는요. 그 내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끝이라. 옆에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 마음 편하면 돼. 그래서 옛말이 있죠.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아복 기포하면 불찰 녹이라고. 내 배부르면 종 배고픈 줄 몰라요. 그 내 배 채우는데 바빠. 내 배도 안 차는데 뭐 내가 뭐 남 돌아볼 여유 어디노? 이런 말 하는데 그게 궁핍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게 마음이 일단 가난하다니까. 어떡하지 내?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게 세상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이미 세계를 정복할 만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 나의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맡은 거 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습 주님 따라 달려가겠소. 자 정말 세상에 맡은 거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요. 따라가다 글리 넘어졌다 무릎 깨졌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다 깨진 게 천만다행이지 세상 돈 따라가다가 축구하다가 다리 부르지 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든 무야든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냥 중간에 시험 들어가 치받기도 또 일어나서 또 주님 따라가면 돼요. 뭐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세임 주면 또 하면 되고요. 정말 여러분 세임 계속해서 얻으시고 내 수준 보지 마세요. 그냥. 나는 불신앙 들고 그래요. 옛날에는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는 불신앙 안 하는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러? 왜 그렇게 는? 교만해가 그렇지.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인생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 아, 이게 불신앙 이거 당연하구나 이게. 내 불신앙 왜 하지?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비교식이고. 또 왜 나는 불신앙하지? 교만한 겁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존재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필요한 거죠. 전부 내가 보니까 거꾸로 깨달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자신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내게 그래서 성령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볼 때는 모르니까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데 알고 나니까 그만큼 축복 없어. 그래서 딱 잡으시고 현장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복음도 잘 모르겠고 전도도 잘 못하겠고 기도도 잘 못하겠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그래,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응애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뭐 필요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냥 응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 자녀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그만한 거, 그 뭐, 깔아내고 할 수 있는 건 응애고, 좀 크면 엄마 도와, 그러는 거고, 뭐. 좀 더 크면 뭐, 알아서 이제 부모 봉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좀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나는요 어릴 때 오라버지 딱 쳐다보고 한 40대였다니까 한 내가 그때 한 10살 때쯤 되니까요. 오라버지 한 40대 됐거든요. 억수로 어른스럽더라고. 내가 지금 40대 중반이잖아요. 내 뭐야 그때 아직까지야. 별것도 없는데 뭐 어릴 때는 막 저 사람 대단하다 싶고 막 그렇잖아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더니 어른 돼 보이 뭐. 아, 때 생각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가지고. 똑같습니다. 신앙 비교하지 마시고, 대보면요. 똑같아요. 그때는 지금이랑. 좀 더 이제 복음,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 복음을 조금 더 누린다는 거죠. 속은 똑같더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이 현장 속에 내가 할 일이 뭔가.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단 놓고 기도도 하고, 내 지역 놓고, 지역 그 성도님들 놓고 이렇게 포럼도 들어보고 또 한번 찾아가 만나보기도 하고 많은 말 할 이유 없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자꾸 성도님들 이렇게 요즘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한 1년쯤 지나고 아이고 처음에는 볼 때 막 영 아닌 것더라고. 택도 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그래 막 일부러 말하면 기 막아보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길을 열어놔서 일어놓고 들어보니까, 아, 그래도요, 한 1년, 2년 메시지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 속으로 자꾸 복음 뿌리내리는 거고.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 조금만 현장 가서 저 사람들 하는 생각 한번 들어보고, 들어봐야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막연히 저 사람 이럴 것이다라고 기도 제목 잡는 거 하고, 들어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생각과 저런 문제 가운데 있구나. 저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기도 제목을, 그래, 하나 찾아놓고, 일단 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또, 막, 또 해줄 말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조금 은혜 받으면 막 말이 많아져요, 사람이. 자꾸 말해주고 싶어. 괜찮아요. 가가지고 막 실수도 좀 하셔도 됩니다. 좀 더 지나니까 이렇게 자꾸 듣게 돼요. 들으면은 답이 잘 안 나. 금방 해줄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답 찾으면 돼요. 나중에는 보면, 이제는 말 안 듣고 봐도, 저 사람 지금 뭐 필요한지 보는 단계 옵니다. 그거는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껏 기도 제목 주시고 잘 모르는데 막 기도 제목부터 막 달랑 주면 그 사람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보고 기도 제목 하나 찾아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중직자님들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조금 카톡을 통해서라도 뭐 이렇게 서로 뭐 뮤지컬을 하나 놓고 자기 생각들 이렇게 기도 제목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은혜 되더라고. 그래, 아, 저 사람도 이 뮤지컬을 놓고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구나. 그 당사자는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정아 씨 어제 그 했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참, 은혜 되더라고. 아무도 못하는 일 초대교회가 이 뮤지컬을 통해 사고 있다는 이 내용을 그 신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신랑은 막 교회가 바꿔주니까 좋아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참, 나 은혜 되더라고. 이렇게 켜놔놓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 한 번, 어제 이렇게 카톡하면 정아 씨 이만큼 내가 두 줄, 석 줄 이렇게, 제일 위에 제일 긴 거, 그 다음에 좀 짧은 거, 이렇게 해놨더라고. 참, 이 메시지가 들어가고 메시지가 뿌리 내린다는 게 다 그렇습니다. 참, 그 얼마나 은혜인지. 그 목사님이 이 개인화되어진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 개인화되는 현장으로 몰아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축복들을요,
이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 현장에서 함께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 지역의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 지역의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작품 큰 거 만나가지고,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뮤지컬 작품이란 이게요, 언약의 예정하고 다르잖아요. 언약의 예정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데보라 선교사가 마약 중독자 한 명, 청소년들이 자꾸 무너지는데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기도하다가 그 언약의 예정이 뮤지컬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쭉 이렇게 언약의 예정이 이 만들어진 과정들 이야기하는데요. 참 그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안 된 거라면 세상과 밖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약했어요. 우리끼리는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작품이 지금은 되는 게 세상 사람들도 들으면 증인들의 이야기잖아요. 공상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증인들이 직접 참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감동이 돼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의미가 언약, 우리 안에도, 안에서도 이게 되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언약 잡았는데 그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증인들이 일어나고 그게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가는 성경적 20가지 비전이요 이 안에서 보이잖아요. 이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화되어지는 길은 뭐냐? 우리가 또 이 세계화되는데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세계화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 일에 내가 조금만 쓰임 받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청소를 열심히 하더래요. 청소부가. 어디서? 나사에서. 나사 어딘 줄 알죠? 우주선 만드는데. 그 달나라 보내는데요. 그 왜 그 순방하는 대통령이 왜 그래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뭐가 그래 즐거워가 청소하면서 뭐가 그래 즐거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걸작이더라고. 야, 내가 지금 인류 과학에 뭡니까? 쓰임받고 있잖아요. 달나라 보내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자기 하는 업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내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작은 일 하잖아요. 콩나물을 팔아도 청소부를 해도 내 하는 이 작은 업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있다. 그게 감사하다.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한 사람입니다. 마 했냐 찍게 했냐 한걸 10원짜리 한다 해도요. 내가 이 일에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이 하나님 일에 내가 10원이라도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면 끝이요. 기도로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역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할 게 뭐 있냐? 청소하시면 되지 뭐.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생각이 문제라. 뭐 큰일 하기를 자꾸 바라는데 큰일 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그만한 것부터. 거기에 세계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조그만한 일이 뭐냐? 작은 거. 그런데 가장 큰 거, 작은데 가장 큰 거, 여러분요, 언약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 하고, 언약을 못 누리는 사람이 뮤지컬 놓고 기도하는 거 하고, 언약 누리는 사람이 뮤지컬 놓고 기도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언약 못 누리는 사람이 뮤지컬 놓고 기도할 때는요 하락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누리는 사람이 뮤지컬 놓고 기도할 때는 뭐요? 다르잖아요. 진짜 감사해서 이 일에 내가 동참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작은 것지만요 큰 겁니다. 아주 작잖아요. 내가 언약 누리는데 뮤지컬에 내가 쓰임받고 있잖아요. 많은 거 할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언약 복음 이거 누리고 계십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이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 나를 기도에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끝입니다. 자동차가요 가다가 쓸 때는요 큰데 고장 나가 쓰는 게 아닙니다. 나사만 빠져버리면 빠그러지가 씁니다. 그거 그 사람들은 나사 그거 별로 뭐 이거 말고 뭐 중요하나 그런데 빠져버리면 안 가요 차.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나사 나와도 내가 이 교회에 이 나사로서 내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요 돌아가요. 빠져버리면 안 돌아간다니까. 그 부분은 내가 그 언약을 누리고 내가 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시면 되지. 뭐 꼭 뭐 내가 엔진이 되어야 됩니까? 그 엔진 속에도 나사 들어간다니까. 풀리면 엔진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요. 언약 누려지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은요 사단 쫓겨나서요. 그런데 땅에서는 사단이 쫓겨나지를 않았어요. 정말 올 때까지는 안 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의 현장에 사단이 쫓겨가고 거기에 천국이 임해버려야 돼요. 사단이 쫓겨간 나라가 하나님 나라면 내 마음에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는 동안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은 천국되어버립니다. 그거 이 비밀이잖아요. 한번 누려보세요. 내 속에 사단 꽉 들어있는데 편안하다. 응답일까요? 축복일까요? 명상이 그겁니다. 더 큰 귀신을 분리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 넣은 거 해가지고 편안해요. 눈도 깜짝 안 해. 그게 지금 기의 수준입니다. 우리는요 더 큰 거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입니다. 묵상하는 중에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의 위력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세상 보면서 겁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급해지고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불안 갖다 주는 모든 허감과 재물을 갈 줄 있습니다. 그래 돼야 여러분 이게 임해야 여러분이요 진짜 1장 14절에 전혀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자극이지만은 일에 나와지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제 윤 목사님 무슨 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적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됩니다. 24시 되면 시대 살릴 수 있고요. 집중해보면 시대 살릴 수 있고 뭐라더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 알잖아요. 그게 내 거 안 되면 일한다니까. 내 거 안 된다는 증거로 하나님 또 한번 들으라고 또. 내 거 될 때까지 읽어봐야지 뭐 또. 그런데 원리는 이겁니다. 기도의 원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은 이 작은 거 하나 안 돼가지고요. 다 문제잖아요. 진짜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오는 모든 문제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안 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세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불안해 가지고 조급해 가지고 이거 자꾸 기도한다고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데 언제 역사하실지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리고 그러면 내가 또 뭐 방법 막 쓴다니까. 그게 실제로 못 누리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누리시고요 하나님 역사하는 그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허감 무너져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왔습니다. 이 권세는 하늘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왕자 신분이잖아요. 그럼 내 신분이 명령하면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비유를 해놨더라고. 경찰은 권세 있잖아요. 나라에서 니 경찰해. 그러면은 임명받고 니 시험학교에 경찰 공무원 딱 이러니까 임명받으면 경찰이라 딱 달고 신분증 내놓으세요. 차 가면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권세요. 그런데 능력은 아닙니다. 경찰이 세운데 경찰 달고 달리 부르잖아요. 차 세울 능력 없어. 도둑놈 잡으라 그랬더니 막 도둑놈들 기대기 맞고 이제 총 뺏기고 막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어. 권세는 있는데. 아무리 큰 차고요. 늘 해도 그다란 돌덩어리 하나요. 도로에 딱 나놓으면요. 차 다섯 부릅니다.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있어. 차 못 가요. 순도들이 권세는 다 받았는데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신창호한테 기대기 맞고 두드리 맞고 총 뺏기고요. 그랬잖아. 잡으러 가면서. 순도들이 꼭 현장가 사단인데 딱 기대기 맞고 총 뺏기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죽을락 한다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나발이잖아. 하나님이 맡기신 나발이. 그 속에서 그 똥개도 저 집 앞에 뭐 오심 따고도 간다는데 그래서 사단인데 두드리 맞아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한데.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문제는 억울하다니까. 그래서 작은 거겠지만은 이런 데서 안 되어지는데 뭐 역사 일으키려고 자꾸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역사 일어나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하다 보면은 따라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정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단계 속에서 하는 정도도 있고 되는 정도도 있고 막 되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단계가 아니지만은 이게 느려지면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성령 역사해가지고 뭐라 하는데 여러분이 성령 역사에 믿음 생기는 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계화가 돼요. 그 믿음 생겨지는 그게 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일어났어요. 하나님 거라는데. 하나님 날 지명하여 불렀다는데 뭐하기 위해 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그럼 기다리면 되지. 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령.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한테는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에 보면 이겨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겨보려고 막 달라드니까 힘들지. 이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 죽었는 것다니까. 이래도 안 되는데. 그 여러분이 해서 그래요. 진짜 성령이 역사에 뿌리면요. 그 문제 안 됩니다. 너무 저해서요, 보면. 그래서 그런 답을 여러분 조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그래 믿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보면 만나고 있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기도 안 차더라고. 그래 만나려고 너를 갈 때는 안 만나주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만나줘가지고 뚝 지나고 보니 다 만나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교인들이요, 사내가 귀야! 그러면서 살아계시다 그러면 한 번만 응답해 보이소. 막 그런데 만나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현장 다 주고 가는데.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거 기존 교인들이요 얼마나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요 밤 새우고 밥 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묻는데 다 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세계 보고 막 그거 나 뭐합니다. 아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거 말고요. 그런데 뭐 그럼 뭐라고 말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생각해 웃기도 안 하더라고. 나는 그거 놓고 진짜 생명 걸어오기도 했다니까. 도대체 모르겠어. 그만큼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가 이방의 빛을 삼아가지고 어두운 자 눈을 열어주고 깜방에 갇힌 자 이 구원해내고요. 이 뭡니까? 뭐라 해놨노? 깜방에 갇힌 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구 통해? 나를 통해가지고. 내가 나오고 보니까 보여요. 그 하나님 계획 하나만 모르고 계획 찾으러 막 줬는데 다른 계획이 있는가 싶어 막 찾으러 댕기는 그게 죄였습니다. 나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건줄 알았다니까. 준 거는 못 믿고. 그만큼 어둡다니까. 그 작은 거겠지만요. 거기서 큰 차이가 나버립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맡기십니다. 뭐요? 이방을 맡겼습니다. 엄청나잖아요. 내한테 이방의 빛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방의 빛이 되리고 우리 교회에 이방의 빛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눈 덮인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잖아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진짜요. 이 복음 하나 몰라가 이방인이요. 불신자들이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받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반드시요. 부자겠지만 어느 날 멸망이 오는데 뭐 때문에 오느냐? 운명에 갇혀가지고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명을 해방해 주는 자. 저 감옥에 잡혀있는 죄수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속에 있잖아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을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만 할 수 있냐? 작은 복음 누리고 증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세상 맡깁니다. 이방 맡깁니다. 그 사람에게 지역 맡깁니다. 이 지역 맡아놓고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뭐 같아요? 또 내가 이래가지고 자꾸 질문하니까 싫어하더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게 제일 큰 능력 같아요. 유일성이 담나. 우리 능력 얻으라 그러면 금식 40일 해가지고 막 소원지가 막 이래 보면 막 귀신 떠나가 뿌리고 막 이런 게 능력인 줄 아는데 그게 능력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그런 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사람 딱 보고 막 예언 막 하고 막 이런 거. 귀신 들리는지 우회됐는지 막 맞도 안 하는 소리를 막 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 어리석죠. 그래, 나는 복음만으로 만족한다.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요. 복음만으로 만족이 안 돼.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좀 더 말 좀 잘했으면 좋겠고, 별 게 다 생각난다. 내가 말을 잘 못해 그런가? 이 못 누리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살든지 죽든지 내게 글수만 보이면 되는데 살든지 죽든지 자꾸 돈 보이고 막 그게 그 무능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가서 할 말이요 진짜 뭐 야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이래가지고 될 일입니까? 예수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네 운명 가운데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 운명 가운데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빠져나왔다. 그 말만 해주면 돼요. 그 말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내 속에 있는 그 증거를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 멸망받은 자를 맡긴다니까. 하나님 내게 맡겼었어요. 여러분이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겼어요. 그 동성로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문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 뮤지컬을 가지고 전 세계 가잖아요. 누구보다도 중독이 흔한 땅. 그래서 이 속에 문화에 중독돼가지고 애들이 클럽 진흥만 되면 새벽에 막, 아이고 막, 나오면 차가 못 지나와. 애들이 막 줄 서 있어가지고. 새벽, 그때 언제입니까? 5시 반. 이래 되는데요. 줄, 6시에 새벽 기도할 때도요. 잘 못 땡긴다니까요. 그 멸망받은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찬송소를 울리 퍼지잖아요. 맨날 유행가 막 붕짝붕짝 하는데 유일하게 찬송소를 울리 퍼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가지시고 이 운명에 빠져있는요 이 창세기 3장 속에 저주 속에 마귀의 자녀되어 있는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 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람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계속 사단역사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니까 운명 속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래요.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다른 그를 사람 형상과 부르지 썩어질 우상이 썩어질 형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래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게 사람이 우둔하게 되어 그렇대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우둔하게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런 게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번잡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딱 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참 웃기는 게 나는 참 웃기더라고. 사람이요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업어줄게. 야 짐 좀 넣어 봐라. 내가 지줄게. 그런데 끝까지 지 혼자 메고 가. 뭐 메고 갑니까 그거. 무거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다루고 고달파 죽겠는데. 예수님 야 더 내 지줄게. 그런데 하고 되었습니다. 예수님 찍어질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지고 갈랍니다. 그러고 예수님 너무 예수님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른 세상의 모든 짐을 지우고 가는데 내까지 지어가 되겠습니까? 그건 제 건 제가 지우고 가랍니다. 그 이론이 불교 이론이요. 미안스럽지만은. 그런데 뭐 믿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자기 짐 자기가 위해 해결해 보겠다. 그런데 참 뭐 내가 보면 불쌍한 것 같아. 맡기세요. 그럼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 내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해결 안 되고 좋은 것도 해결 안 하고 해결되고 좋은 것도 해결하고 그래요. 한 바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들이 있는 사람요 진짜 사람 딱 맡겨지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안 집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딱 예수님 내가 뭐 말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누구한테 지울 겁니까? 마누라한테 지울 겁니까? 신랑한테 지울 겁니까? 자식한테 짐 지울 겁니까? 예수님 져주겠다 그잖아요.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요 미안한 마음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거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 멸망받을 자들이요 육신적으로 이제 질병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잖아요. 어디에 가정에까지 임해버립니다. 영의 멸망이 와가지고 정신과 육신의 멸망까지요 완전히 당하는 거잖아요. 내세까지 멸망당하잖아요. 후손까지 멸망당해요. 그 멸망이 그렇게까지 골치 아픈 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누구한테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딱 맡겼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일부에 했던 300명 요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일지적 전도 일지적으라 목사님 그 미국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미션 주신 거 있잖아요. 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뭐 오늘 누구한테 전도지 줬다. 전도일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봤는데 저 사람 인상 이상했다. 쪽팔리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적어놔보세요. 그거 나중에 다 자료됩니다. 자료가 아니고 전도운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도지 주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죽어 도망가고 그랬는 사람인데 내가 야 전도지 이렇게 뜩 남 집에 돌리잖아요. 남들 볼까 보고 싶어 왜 갖고 싶어 딱 순간 가서 싹 넣고는 싹 모른 척하고 싹 가고 내가 그랬다니까. 이렇게 힘내. 나는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아. 막 그러니 막 전도 생각은 아찔하다니까 나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 한번 300명 계속 하면서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명단 놓고 한번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전한다 한번 전해보세요. 전하면서 여러분 들었던 생각
아, 이런 거 많습니다. 김인종 목사님하고 힌장 같이 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옆에 있다고 그런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전하는데 그리스도도 설명하라고 아 영접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로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 포럼을 했다 그러더라고. 조인 장로님 포럼하면서 언니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도 설명하라고 아 영접시키다 내가 괜찮습니다. 감히 해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영접이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전하면서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니까 내가 꼭 복음 전하면요 이 부분 영적 상태 이고요 말도 안 하고 자꾸 복음 전해요. 전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 제사 우상 문화를 이렇게 깊이 안 겪었기 때문에 잘 이야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 실제로 불신자들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영적 하나님 떠나서 여기에 잡혀가지고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데 이 문제를 건너뛰고 있더라고요. 그 영접은 하는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인생에 문제에 대한 원인들이 잘 밝혀지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누구 영접했다 영접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랬어요. 김기호이라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처음 온 애 엄마 따라왔더라고. 복음 전하는데 전하고 아이는 영접을 하더라고 잘 듣고요. 그런데 결국 그때도 보니까 그때 내가 목사님들 포럼한 게 이겁니다. 다 꼭 전하고 나면 뭔가 2% 부족해. 아 그게 뭐가 뭔가 하지 영접해도 찝찝해 나는. 이제 그러면서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게 밝히지더라고.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그 사람 듣든지 말든지 막 말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아주 수준 낮은 단계요. 괜찮아요. 수준 낮은 단계고 이 정도만 해도 기존교회 목사님도 못하는 겁니다. 장로님도 못합니다. 이 정도도.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자는 현장 가면 사람들하고요 이렇게 대화가 돼요. 들어보고 여유가 생기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다 아니다 이것도 보여요. 이제 그게 전부 이거 하면서 여러분 딱 오늘 만나가지고 이래 지냈는데 이거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 들었고 어떤 상태였다 이런 거 적어놓으면요 나중에 이렇게 자꾸 기도도 되고 생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라 그러고 뺄까이지만 적어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내한테 성령되고 내한테 득이지만 뭐하는 거 쪽팔릴 급자이고 어차피 못 했는데 나는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쪽팔려라 쏙 하고 그런 사람이 뭐 어디가 뭐 좀 메시지 좀 실수한들 하나님 무락하겠어요? 목사님 무락하겠어요? 그 내가 날 무락하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자꾸 내가 날 무락해가지고 내가 자꾸 눌린다니까. 그것도 뭐하나 1, 2, 4, 3은 내가 말. 그럴 이유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도 그거 당해가지고 사단이 그러겠죠. 니 같은 게 그것도 그게 그것밖에 뭐하면서 자꾸 보험 전락하나 그런데 안 속으면 돼요. 그러니 더 해야지. 더 해봐야 될까 아이가. 그러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300명 교회에 데려오는 거 내가 지금 이거 이제 나는 숙제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300명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받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화 시키고 제자화 시킬 것인가 이제 이게 숙제입니다. 나는 지금 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요. 인간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못 보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한 명 만나면 주물러 죽인다니까. 강아지도 이렇게 왜 좋다고 자꾸 주무르면 안 크잖아요. 그거. 그걸 다 어릴 때 하는 겁니다. 나이 들고 하면은 그냥 놓고 이렇게 보고 귀엽구나 이래 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안 됩니다. 좋으면요 막 좋아하면 못 살잖아. 그거 막 지하 싫든지 말든지 막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보니까 전도 운동에 필요한 단계더라고. 그냥 단계가 아니고 그거 뭐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전부 이런 거 보면은 성령 역사이겠습니까?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래 하는 게 뭐 내가 뭐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니까 이렇게 깨달아 인도받아 오다 보니까 이 되는 거죠. 반드시요. 하나님 이름 맡기시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증거가 오면은 여러분이 세계화 됩니다.
이 작은 게 별거 아니었지만은 은락 누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내 열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세계복음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그 처음에 신당 많이 갔거든요. 신당 모임도 끌려가지고 중국 몇 번 따라가 있습니다. 끌려간 게 아니죠. 하여튼 목사님 가자 해가지고 가셨는데 한번 여러분들 가까운 데 있으면 선교인 신당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해요.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셔야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현장 가니까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결론. 세계복음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 현장에서 조금 말씀 기도하고 응답그리면서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신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세계복음화 여러분만의 세계복음화 할 말이 생깁니다. 뭐 꼭 뭐 많은 멀리 가 할 것도 없어요. 내 있는 주위 옆에 하다 보면 그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 할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의 세계복음화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아나니아 세계 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다녔지. 그럼 내가 아나니아는 세계복음화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예수님도 세계복음화 못 했습니다. 유대 땅이만 같이 가지고 유대 땅 밖으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났다 어디 갔냐? 사마리아 조금 갔다 왔어요. 그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요즘 카톡 앱 미국 가버립니다. 카톡 앱 아프리카까지 가요. 전화만 아프리카 전화 받는데요. 그래서 뭐 조금 하는데 여러분 증거만 조금 있고 조금 돌아보면 옆에 말씀 드려야 될 사람 많고 할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열어놨습니다. 요걸 놓고 여러분이 조금요 아까 제 말했던 정식기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시간에 요걸 놓고요 명단을 딱 정리해가지고 잠시만 여러분이 힘을 얻고 요 힘 얻은 상태에서 요걸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면요 요런 거 놓고 정리할 힘도 안 생깁니다. 그거 하다 보면 하루 다 지나가 보고요. 뮤지컬 놓고 생각 안 하고 기도한다? 그 짧은 문장, 그 읽으면 2분도 안 걸리는 문장 그거요. 못 읽고 넘어갈 때가 많다니까. 왜 그러냐? 내가 힘이 없어. 막 세상이 막 쫓기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정식기도 이거 하면서 힘을 딱 얻으면요. 그 시간은 비요. 그럼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만큼 이거 사단이 기도 모아도록요 틈을 안 줍니다. 한번 딱 한번 마음먹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 얻으세요. 힘 얻으면 됩니다. 그것도 하면서 집중 안 되잖아요. 이런데 막 잡생각 들어가지고 읽고 나면 뭐 읽었지? 힘이 없어 그래요. 집중이 안 돼요. 그만큼 분답습니다. 2분을 집중을 못 해요. 그 1년 동안도 집중 안 돼요. 기도의 힘 여러분 딱 가지면서 이거 그런데 이거 되는 사람요 다른 거 다 됩니다. 다른 게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집중만 하는데 복음에 딱 집중해보면 다른 거 안 보여요. 다른 게 보이다 보니까 복음에 집중만 하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정시 기도 정시 예배하면서 정말로 뮤지컬을 딱 놓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힘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24시 기도됩니다. 그러면요 정시 기도에 힘을 얻으면 개인사입니다. 어디 있는데? 그죠? 정식기도 통해가지고, 아까 이제 기도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데,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정식기도라 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여러분 무시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24시 기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축복을요,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다 보면 신기를 하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 이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일납뿌리면 하루금들 그 잡혀뿌립니다. 그때 뭐요 또 정식기도 시간 오거든 그때 딱 해가지고 정신 차릴 수 있는 틈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증상들을 돌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길 내가 하루금들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루금들 복음 누리며 사는 인생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돼가지고 하루금들 신길 왔다가 정식기도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조금 면역이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요게 되면요 여러분이 집중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축복이 온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뮤지컬 놓고
이 시대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저 마약 현장에 하나님 복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축복, 마약에 정말로 복음만으로 되어지는 이 축복이요,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뮤지컬 팀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대포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마디 기도한 나에 LA 귀신 몇 마리 나왔던지 모릅니다. 또 역사에도 누가 뮤지컬 하는 팀이 안 흔들릴 뿐이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해서요,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잖아요. 힘을 공급하는 거. 그 힘이, 그래 같이 저쪽의 팀들도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래서 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원내서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내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거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리고 이를 놓고 계속 목사님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김경렬 장로님 기도하고 신수왕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은약이 우리 속에 먼저 누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뮤지컬 팀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또 전 교인들이 기도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